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최근 들어서 면세점 업계에 큰 지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면세점과 관련된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가장 큰 것은 역시 면세점 제도 개선의 권고안이 이번에 확정된 것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런 거죠.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기존의 5년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에 1년 동안 한 번의 경우에서 일단 갱신을 허용해 주겠고요. 예. 중소기업은 두 번을 허용해 주겠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지금 5년짜리를 10년, 중소기업은 15년까지 한번 면허를 받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갱신 기간 만료 후에는 역시 공정하게 입찰 경쟁하는 건데 여튼 10년이나 15년 동안은 안심하고 일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도 된다는 건데 네. 예전에 10년이었다가 5년으로 바뀐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이게 민주당의 그 당시 민주당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민주당 의원 시절에 특허 기간을 10년을 5년으로 줄여들으면서 하면서 재벌 독식을 막는다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홍종학법으로 일단 만들었던 건데 이것이 일단 제자리로 환원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면세점 하면 아무래도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해서도 항상 핫한 이슈잖아요. 이건 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신규 특허라는 것이 이제 기존의 사람 말고 또 다시 사업자를 주는 건데 이게 너무 많으면 또 많은 사람 기존 업자들이 싫어하고 그쵸. 사실 그런 것들인데요. 이번에도 요건은 확실하게 좀 정해놨습니다. 광역 지자체별로요. 외래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거나 아니면 예. 광역 지자체별로 시내 면세점의 평균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씩 증가하면 추가적으로 신규 면허를 발급시킬 수 있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보면 이제 요 정도를 넘지 않게끔 유지하겠죠. 예.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려면요. 또한 이제 특허 수수료는 너무 높지 않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안이 일단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안들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완전히 이번에 바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요. 예. 일단 기업은 기재부에서 여기 결정한 건데 이게 관계부처랑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에 일단 국회에 상정돼서 이번에 정기국회 안에 되겠죠?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대충 이 정도 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후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면세점과 관련해서 또 다른 뉴스도 좀 있었잖아요. 이것도 다뤄주시겠어요? 네, 가장 큰 것이 이거죠. 여러분들 요새 인천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1터널 말고 예. 2터널이 생겼잖아요. 네. 2터널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2터널에는 일단 대한항공이라든가요. 네. 대한항공이나 제가 알기엔 에어프랑스가 들어가 있고요. 네. 몇몇한 조금만 돼 한 두 군데 가서 다섯 군데 네, 그래서 들어가 네.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호텔신라, 신세계, 롯데 그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터미널 1입니다. 1은 기존에 이제 공항 터미널인데 여기서 이제 호텔 그 롯데 면세점이 너무 수수료 비싸다고 먼저 발을 뺐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체를 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 너무 자기는 억울하다 해갖고 롯데 두산 호텔 신라 신세계 다시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롯데나 두산이 여기서 1차 심사에서 떨어졌고 네. 복수부가 호텔신라라 이제 신세계가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보면 롯데는 어떤 경우에건 작년만 해도 그 1 면세점에서 1 공항에서요. 8,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매출을 감소하면서 이제 1, 2, 3일 간에 엄청나게 눈치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장 규모나 점유율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를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롯데 면세점의 작년 총 매출이 6조 6천억인데요. 예. 8,700억 원이 사라지면 시장 점유율이 40% 수준에서 30% 중반으로 저 보여드리는데요. 예. 이걸 제가 롯데, 신라, 신세계 3사의 점유율을 제가 구해봤는데요. 2015년만 하더라도 롯데 면세점이 51.5% 전체 반이었는데요. 예. 2016년에 이게 48.6% 떨어졌고 작년에는 41.9% 떨어졌어요. 이게 많이 떨어졌냐, 왜 많이 떨어졌냐면 몇 개월 동안 롯데 잠실 면세점 영업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거의 40% 초반에 떨어졌고요. 신라는 28.2% 그 정도 조금 유지하고 있고 작년에 조금 내려갔고요. 신세계는 이제 신세계니까 좀씩 올라와서 작년에 12.7%까지 올라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요. 호텔신라가 이번에 호텔신라 신세계가 두 개가 남았는데 호텔신라 갔다면 바로 이제 30% 수준 올라가면서 예.
롯데는 30% 중반 정도로 떨어지고 이러면서 1위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해서 되겠고요. 반대로 신세계가 이번에 따면 2, 3위가 그러니까 신세계가 12%에서 바로 20% 수준으로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2위 싸움이 또 치열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2015년만 하더라도 51.5% 수준이었던 소위 롯데 면세점은 점유율은 30% 중후반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 명확한하다라고 일단 전 생각이 드네요. 어떤 시장에는 원래 1등이 좀 조급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롯데 면세점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면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리만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가 머리 아픈 것뿐만 아니라 경쟁사도 머리가 아픈 거죠. 뭐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1위 업체가 있는데 1위 업체가 자꾸 점유율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유율을 계속 유지해 뭐 늘리지 못하겠으나 최대한 하락폭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역시 여러분들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 그러니까 강화할 것은 롯데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온라인 면세점 요즘 많이 하시잖아. 예. 인터넷 면세점 하겠고요. 수많은 쿠폰을 많이 발행하겠죠. 혹시 공항 가는 버스만 타더라도 막 주죠. 좌석에 다 꽂아져 있잖아요. 다 꽂아져 있죠. 또 은행에서 환전에 막 주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예를 들어서 100불 이상 사면 뭐 10달러 깎아준다는데 이제 안 사더라도 10달러 깎아준다, 20달러 깎아준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 가면 이제 실버다, 뭐 브론즈다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지금 예. 멤버십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훨씬 더 많이 주고 골드를 빨리 갖게 해주면 그래서 이건 명확한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타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나 신세계 그리고 다른 중소업체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쟁을 더 하는 거죠. 물론 소비자는 좀 좋아진다고 보는데 네. 일단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마진율 떨어지고 이런 걸 할 거란 말이에요. 마케팅 비용만 엄청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재살 깎아먹는 식의 무한 경쟁은 엄청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머리는 아파질 것 같습니다. 참 그러면 우리도 머리 아파지는 게 주가 네. 측면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최근에 1년 동안의 주가 흐름만 보면은요. 호텔신라랑 신세계가 상대적으로 점유, 특히 신세계가 그 전체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있는데 네. 1년간 호텔신라는 117% 올라갔고요. 신세계 68% 올라갔어요. 금년 들어서 이 두 회사는 모두 50%씩 주가 올라갔는데요. 이게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1분기에요. 호텔신라의 영업이익이 무려 330% 올라갔고요. 네. 신세계 45% 중에 적은 게 아닙니다. 기존 백화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회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2018년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호텔신라 176%, 신세계 32%인데 이게 조금씩 계속 또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예. 제가 봤을 때 시장은 큰 여전히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겠죠. 최근에 면세점 업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모두 다들 알잖아요. 4월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71.4%. 이게 아시다시피 요코의 어떤 단체 관광이 아직 없잖아요. 제대로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4%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점에 일단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리포트 내놓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호텔신라 신세계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 의견이 뭐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호텔신라나 신세계는 막 각자 많이 생각이 다르겠지만 호텔신라 같은 건 목표 주가가 14만 6천 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 의견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신세계 같은 경우 50만 원 나오고 있는데 양사 모두 지금 현재 가격 대비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사 모두 유통 계속 뭐 올 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호텔신라 신세계 모두 장기 매수 의견 오늘도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지난 1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1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호텔신라 와 신세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